안녕하세요. 노랑맘입니다. 오늘은 아버님과 함께 들깨 심는 방법을 배워봤어요. 잘 봐주세요. 아버지가 깨 심는 방법을 듣습니다. 깨를 팝니다. 가고 뿌리를 넣고 뿌리를 덮어주면 됩니다. 꼬미보다 모종삽이 더 편하대요. 하고 머리도 맞춰줘. 머리도 맞춰줘. 걔네들. 응, 머리 맞았어? 머리를 잘 맞춰야 같이 크는 거죠? 크기가? 네네. 흙을 파고 뿌리를 넣고 흙을 덮습니다. 두 병 간격으로 비가 온 뒤에 심으면 더 좋대요. 아버지 줘야지. 아버지 뒤 안에 있어. 아버지 내가 이렇게 와 있어도 안 심심하지? 아니야. 어떤 사람만 있어도 안 심심해. 어떤 사람만 있어도 뭘 들어도 안 심심해. 집에 놀아야 기회는 쫓아다니지. 조금 남았어, 아버지인지? 한 주먹 남았어. 이거 잘 못 먹었냐? 응? 이만큼 남았어. 이따 조금 더 뜯어다 하지 뭐. 이거 것도 없어. 응? 이것도 해야지. 뽑아온 거야? 어, 거기서 뽑은 거. 콩이 할 때 많구나. 많은데 작아. 작다고. 걔도 키워서 와야 되는 거야? 아, 이 정도만 되면 또 그런 게 생기네. 어, 후덥지근해. 밤에 뒤 올라가나? 너무 가까이 났나? 비 많이 온다잖아. 응? 비 많이 온다는 거 아니야? 150mm까지 온다. 150mm. 나랑 그렇게 봤나? 큰, 한 꼬마 소리네. 큰일 났다. 아버지 가서 뽑아올 거는가? 뭐를 뽑아올 건데? 큰 거. 응? 몇 개 부족해. 응? 아야, 그거. 좀. 가서 비 안 가서 뽑아올 거거든. 이거 두 개 남았어. 응? 셋이 다 먹어. 다 먹을 건데. 응? 다 먹을 거야. 한쪽으로 갈까? 아, 나도 한쪽 스몰. 나도. 잘 봐. 한쪽 스몰 할 것 같은데. 한쪽 스몰. 하나 가져와? 아, 이거 가져와 봐. 이거 그걸로 가져와 하나. 가라고 하는데. 안 나온 두 개.
때문만은 그냥 보는 거야. 응? 이거 이따 족 끝에다 써야지. 두 개는 살 거 아니야. 응. 섞을려. 두 개는 살 거 아니야. 브로콜리 섞을까? 아닐 거 아니야. 어디 안 가? 비 오면 어떡하라고. 우산 가져왔잖아. 내려놓고 가 우산?